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100명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한 달 만에 구독자 100명 모으는 방법, 저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감독TV. 안녕하세요. 이감독TV 방송의 이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게 됐네요. 자, 구독자 100명 모으는 방법. 제가 지난주 설 전에 100명 찍었죠. 찍고 지금 130명. 예. 하루에 두세 명씩 계속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나중에 또 이벤트 할게요. 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면은 구독자 0에서 시작합니다. 0.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데 첫 영상을 올리고 난 뒤부터는 이제 홍보, 영업을 해야 돼요. 구독자를 이제 모아야 되고 늘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뭐 구독자가 싹싹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기 스타나 연예인, 잘 나가는 사람 아니면 유명한 사람 아니면 구독 쉽게 안 눌러줍니다. 그냥 지나가고 그냥 보지도 않지. 영상도 잘 안 보고 구독 누르는 건 더 쉽지 않죠. 자, 구독자를 모아야 되는데 첫 번째, 가족과 친지에게 말씀해서 구독을 유도하세요. 가족 친지는 거의 100% 다 구독해 주십니다. 그 가족과 원수지진 행동만 안 하면 돼. 원수지진만 않으면 기본적으로 3명, 4명은 베이직으로 눌러주시고, 친척, 가족이 많으면은 뭐 20, 30명은 기본으로 확보가 됩니다. 만약 가족이 없다, 그러면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 친구, 지인들한테 구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세요. 굳이 전화 안 해도 돼요. 문자만 싹 돌려도 알아서 다 구독합니다. 그러면은 0은 벗어나죠. 그러면 뭐 3명, 5명, 뭐 수십 명 이렇게 기본으로 베이직으로 갑니다. 가까운 사람,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믿고 그냥 다 구독 눌러줍니다.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분들은 또 봐요, 영상을. 그래서 첫 영상 올리면 바로 가족 친지부터 구독을 유도해라. 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친구, 학교 동창에게 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동문도 포함해서 절친한 사람들은 확실하고, 예, 별로 안 친한 친구나 어정쩡한 친구들도 일단은 문자를 보내보세요. 카톡이나 단체톡 이런 데 보내주시고 영상 링크 걸어서 하시고, 전화는 이제 안 친한 사람들한테 하지 마세요. 예, 좀 고려를 해봐야 돼. 왜? 싫어하거나 귀찮은 티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 이 자식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막 이거 해달라 그러네.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야.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친한 친구들은 그냥 해달라고 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문자만 싹 보내고 전화해가지고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구독을 눌러주고 영상 안 봐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구독만 해줘. 영상 안 봐도 돼. 어? 구독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어렵지 않잖아. 돈도 안 들잖아. 그래, 구독 눌러줘. 그러면 정말 나 싫어하는 사람 아닌 이상은 다 구독 눌러줘요. 그리고 영상도 안 보지. 안 보지만 구독 눌러놓으면은 어차피 자기 영상이 바로 위에 뜨거든요. 구독자들은 구독한 그 영상이 바로 위에 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보게끔 유도가 되니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봅니다. 한두 번은 보게 돼 있어요. 구독만 눌러놔도. 지금 안 봐서 그렇지 난중 되면 한두 번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일단 구독만 눌러놔라. 아, 영상 안 봐도 돼. 이런 식으로 꼬시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뭐 꼬셔보면 뭐 웬만하면 구독 다 눌러주죠.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복잡하게 뭐 서류를 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 계정만 있으면은, 구글 계정 있으면 그냥 뭐 누르면 끝인데. 예. 그래서 하시면 되고, 막 이렇게 마지못해서 구독을 해주는 친구도 있고, 이제 말 많고 뭐가 막 짜증난다 하면서 신경질 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짜증내는 놈들한테는 제끼세요. 걔들한테는 자꾸 두 번 얘기하지 마세요. 두 번 세 번 얘기해봤자 화만 내고 말이야. 그냥 감정만 안 좋아지니까, 서로 관계만 틀어지니까 한 번 딱 얘기해서 해주면 땡큐지 뭐 별로 안 친한데 자꾸 그런 소리 하면은 미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친하거나 막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런 친구 피곤합니다. 계속 얘기해 봤자 본인도 피곤해져.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자기 채널이 이제 구독자가 늘고 이제 성장하고 잘 나가면 어차피 그런 친구들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구독 알아서 다 해요. 하라는 소리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다 들어와요. 왜? 인기 끌면은 지들이 알아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친한 척하지. 예, 그때 되면 그런 친구들이 더 겁나 친한 척해. 예. 안 도와줬던 애들이 좋은 기억들, 그 예전에 지금 연락이 끊어졌지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나 예전에 뭐 조직이나 어떤 동호회에서 좋은 기억으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그런 지인들 멤버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도 오케이입니다. 그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문자나 톡이나 뭐 연락만 싹 하면 그냥 알아서 다 해줘요. 예. 알아서 다 구독 눌러주고 반가워하지. 예. 그리고 네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막 이렇게 응원도 해줍니다. 예. 연락처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보통 뭐 옛날에 그 학교 다니던 친구들 연락처 다 없지 않습니까? 저도 뭐 거의 없는데. 근데 한 명이라도 연락이 되면 그 친구 타고 들어가면 다 이렇게 연락이 돼.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친구들 보면은 한 명 이렇게 한 10년 동안 못 만났다 하더라도 한 명을 딱 알게 되면 걔가 또 두세 명이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단계처럼 말이야.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레이크가 펼쳐지면서 다 연결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기타, 예, 학교 친구, 동창, 동문, 예, 한번 쫙 뿌려보셔야 됩니다. 영상 찍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나 학교 동창들은 본인 구독 후에, 야, 다른 친구들도 네 연락하는 애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 친구 있으면 구독해달라고 좀 유도를 하면 됩니다. 부탁하면 돼요. 야, 네 걔 연락된지? 그러면, 야, 내 이거 유튜브 하니까 걔도 좀 구독 좀 눌러달라고 좀 전해줘. 어? 좀 부탁 좀 할게! 그래서 말 잘하고 성격 좋은 친구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할당량을 10명, 20명씩 주는 거야. 어? 너는 10명 구독시켜, 내 거. 그래, 말 못하는 애들은 막 한 2명, 3명 이렇게 할당량 딱 줘보세요. 그럼 말 잘하는 친구도 막 10명, 20명 데리고 온다니까, 구독시킨다니까? 실제 제 채널에도 10명을 구독시킨 지인이 있어요. 예. 막 그러면 하루 자고 나면 10명, 20명씩 막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말 못하는 친구한테 뭐 10명, 20명 하락하면 그 민폐고 그냥 한두 명 니 친한 친구 있잖아. 어? 막 그렇게 좀 이렇게 잘 영상만 보여주면서 마음에 들면 구독 누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싫어 눌러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차피 그거 어렵지 않거든. 그 링크, 영상 링크 걸어서 톡으로 보내버리면은 그 친구 본단 말이야. 일단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싫어 누를 거고 좋으면 막 좋아요 누를 거 아니에요. 좋으면 구독하겠지. 아는 애라면은 구독 눌러준단 말이에요. 막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세요. 구독자 늘리세요. 그럼 요까지, 요 단계까지 하면 거의 한 30명 이상 구독자는 확보됩니다. 예, 거의 100% 장담하죠. 30에서 50명 정도는 확보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인간관계 안 좋은 거지. 예. 뭐 친구 없다든지 뭐 해외에서 살다가 온 지 뭐 얼마 안 됐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인간성이 안 좋아가지고 친구들 다 피한다든지 뭐 그런 지 성격 문제가 있는 거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SNS 공략이 있어요. SNS. 예. 저는 이제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요 세 가지를 합니다. 트위터 빼고. 예, 트위터는 뭐 안 한 줄로 됐고.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면 SNS에 바로 그 영상을 저는 올려요. 썸네일 올리고 설명하고 링크를 딱 걸어서 인스타하고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세 군데 다 올려버려요. 약간 차이 나게 해가지고. 그 내용 똑같아요. 그냥 내 영상 보고 유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일단 SNS 지인들이 많이 알게 됩니다. 아, 이 친구 유튜브를 하는구나. 영상 올렸구나. 알리게 되죠. 근데 이제 올렸다고 해가지고 제가 SNS에 올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그걸 구독하거나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SNS를 계속 확인하는 사람들 잘 없어요. 꾸준히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올려봤자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유튜브 초반에는 영상을 올릴 때마다 SNS에 계속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게시를 해야 돼요. 계속. 예. 내가 영상 하나 올리면 그 내가 SNS 하는 채널 플랫폼에 다 깔아야 돼. 그 다음에 또 영상 올리면 또 깔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있고 안 보는 사람 있고 SNS에서 영상 링크 타고 들어와서 영상 보는 사람 있고 또 안 보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이 안 봐요. 예. 바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서 일단은 홍보는 하고 그 접속이 될 수 있도록 내 영상 타고 올 수 있도록 딱 깔아놔야 돼요. 자, 글을 SNS에 올릴 때는 영상 썸네일 있잖아요. 막 뭐 주제, 제목 이렇게 막 글자 쳐가지고 뭐뭐뭐뭐뭐 하고 그래서 썸네일하고 영상 보기 그 다음에 링크 걸기는 필수입니다. 예. 개인 블로그는 자기 거니까 마음껏 자기 그 유튜브 영상 채널을 홍보하고 지 영상을 막 업로드한 거를 막 광고를 때려대지만 그 네이버 카페는 좀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운영자거나 임원, 그 카페에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근데 일반 그 회원이 말이야, 거기서 뭐 자기 유튜브 채널 영상, 홍보 영상 올리면 바로 삭제당합니다. 예. 그 다음에 불이익 당하거나 그 카페에서 퇴출당해버려요. 예. 스팸으로 보거든. 광고하는 스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싫어해요, 카페에서는. 그래서 운영직이가 가만 안 놔둬요, 그냥 영상 있는 거를. 영상 홍보하는 걸 놔두질 않으니까 카페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와 동호회 있어요, 동호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술자리에서나 뭐 회사 업무나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튜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다들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그 유튜브 얘기 나오면, 저도 유튜브를 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럼 어떤 채널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 이런 채널하고, 이름이 이렇고, 이런 뷰티입니다. 뭐, 취미입니다. 이상, 유튜브입니다. 브이로그 합니다.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구독을 눌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왕이면 내가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튜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얘기를 걸어왔을 때는, 거의 100% 다 구독 눌러줍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하면, 구독자가 또 확보돼요.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구독자 한 50명 확보했어요. 술자리에서, 아니면 일을 하면서, 누군가 사람을 만났을 때 비즈니스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채널이 이거예요. 이감독 TV 방송이에요. 이감독 TV도 있어요. 근데 이감독 TV 방송에 제가 얼굴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다들 구독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기해하고 재밌어 하더라니까. 대구 가니까 대구에서는 뭐 술, 소주도 한 병 뭐 서비스 주고 막 사진 찍고 막 사인해달라고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그건 오바고, 아, 제가 겸손하게 그 정도 아닙니다. 나중에 유명해지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뭐 그것도 재밌는 일화예요. 스타가 된 기분이 들고 연예인 느낌 납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사람들 만나고 온라인 네트워크나 오프라인에서도 사람들 만나면은 이렇게 관심 갖는 사람들한테는 구독을 유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시고 알리고 구독자를 늘리려고 영업을 하시면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해 주실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에요. 구독자가 늘어날 겁니다. 예. 그 어느 순간에 빵 터지면 바바바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전제는 자기가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임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시 돼야 되고, 꾸준히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한다는 전제에서 이 다섯 가지로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뭐 100명 말고 그 이상으로도 구독자를 늘릴 수가 있고, 뭐 1000명, 한 달 안에 1000명, 10000명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내용도 좋고 기획이나 콘텐츠 자체가 잘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좋은 영상들은 바로바로 많이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에 빵 터지면 뭐 몇만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시면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구독자 많이 늘어서 인기 많은 채널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쪽에, 또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쪽은 지난 방송 보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감독 TV.